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하디쉬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아픈 엄마를 위해서 자, 결혼식을 아주 특별한 곳에서 치른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두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compromise인데요. compromise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뭔가를 타협하다. 내 신념을 좀 굽혀서 뭔가 타협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 compromise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To expose to a risk or danger. 어떤 위험이나 위기나 위험에다가 노출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즉 어떤 이 compromise라는 거는 위험에 빠뜨리다. 뭔가를 갖다가 굉장히 뭐 힘들게 하다, 안 좋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vow가 되겠는데 우리가 vow라는 거는 뭔가 선서, 서약할 때 쓰는 거죠. A serious promise to do something.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겠다고 약속하는 건데요. 그냥 okay, I promise. 물론 promise라는 말도 굉장히 무거운 단어지만 앞에다가 serious가 붙은 걸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한 서약. 이렇게 우리 약속이 아니라 뭔가 서약이라고 할 때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vow가 되겠죠. She might compromise her immune system. 네, immune system이라는 건 면역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어쩌면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신의 그 면역 체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그녀의 면역 체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compromise는 여기에서 타협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위험에 빠뜨리다, 손상시키다라고 해석을 하면 딱 맞겠죠? 자, 우리가 제목을 보니까요. Sick mommy got to see her son say his I do's. 자, 우리가 결혼식에서 뭐 이렇게 뭐 마누라 맞이해서 뭐 할 걸 서약합니까? I do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서약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I do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근데 아들이 결혼하는 거죠. 근데 아들의 그런 결혼 서약을 꼭 봐야만 했던 어머니라는 거죠. Catherine Home of Long Island, New York received shocking news just several days away from attending an important event. 자, 롱아일랜드, 뉴욕 롱아일랜드의 Catherine Home 여사는 씨는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행사를 참석하기 불과 며칠을 앞두고 그러니까 며칠 후 이걸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며칠을 앞두고 나서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죠. Doctors from Stony Brook University Hospital. 자, 스토니브룩 대학 병원이죠. 그곳의 의사 선생님들이 told the 58-year-old woman, 자, 이 58세 여성, 즉 캐서린을 얘기하겠죠. The bad news. 근데 shocking news가 이제 bad news였습니다. She couldn't travel to her son's wedding in Puerto Rico due to acute lymphoblastic leukemi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아들이 굉장히 멀리서도 결혼을 했네요. 푸에르토리코에서 하는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거의 보러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due to 다음에 나왔습니다. Acute라는 건 급성, 어떤 병이 만성이 있고 급성이 있다고 했을 때 급성을 acute, 만성을 chronic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림프구종 그 루키미아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백혈병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까지 여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한 것이죠. She might compromise her immune system. 우리 방금 봤던 문장인데요. 왜 그렇게 가면 안 되느냐? 그런 장거리 여행을 통해서 그녀의 면역 체계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거죠. She had been looking forward to attending the wedding. 그런데 그녀는 지금 예전부터 결혼식을 참석할 걸 계속 고대하고 기대해 왔었던 그런 이벤트였어요. She even bought a dress to see Mark Home Jr., her 24-year-old son, and Joanna, his fiancé, exchange wedding vows.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의 결혼식을 보러 가기 위해서 드레스도 샀고요. 그래서 그녀 이제 그의 이름은 마크 홈 주니어인데요. 24살 아들이고요. 그의 약혼녀인 조에나와 이제 서로 exchange wedding vows 여기 나왔죠. 결혼 서약을 서로 교환하는 I do라고 하는 그거를 보려고 너무 기대해왔고 옷도 새로 샀는데 말이죠. Mark and Joanna searched for a solution. 그러다가 이제 아들 부부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They found a small chapel in Stony Brook University Hospital.
결국에 이제 스토니브룩 대학 병원에 있는 채플 교회가 되겠죠. 작은 교회를 찾았고요. The hospital's nurses at the bone marrow unit joined forces to organize a perfect wedding on April 18th. 자, 그래서 이 병원에 이제 그 간호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루키미아가 있기 때문에 골수 이식 이런 이제 골수 병동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힘을 합쳐서 아주 완벽한 결혼식을 이제 4월 18일에 거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Stony Brook prepared a pastry chef and donated all the food. 병원 측에 Stony Brook 측에서는요 음식과 패스트리를 다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그 셰프와 그다음에 Christina Wood, a fellow leukemia patient, 정말 놀랍네요. Served as an official, unofficial wedding planner and handled all the decorations. 그리고 같이 이제 병동에서 알고 지냈던 같은 백혈병 환자였던 크리스나 우드 씨가요. 정말 비공식적인 어쩌면 좀 나도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an unofficial wedding planner. 그래서 비공식적인 어떤 일종의 웨딩 플래너로서 역할을 해서 자처해서 모든 이 행사 이런 장식을 갖다가 주관했다고 합니다. The ceremony was held while only guests from immediate family attended. 자, 이런 결혼식에 막 수많은 사람이 오기는 힘들겠죠. 직계가족만이 참석해서요. 직계가족 손님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 결혼식이 열렸고요. She got to dance with her son at his wedding. Mark, whom Catherine's husband said it was amazing. 자, 결혼식 피로연에서 아들과 꼭 한번 춤을 추어만 했던 거죠. 라고 캐서린의 남편이자 이 Mark Holm Jr.의 아버지가 되겠죠. 마크 홈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It was amazing. That's really it, right? 정말로 대단한 결혼식이었던 것 같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